많은 피가에 느껴지고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했었습니다. 영남 동의들과 제가 사람이랑 꽃이랑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철학적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대상에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시를 쓰다 보면 우리 글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해요. 글처럼 말도 예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글을 예쁘게 쓰고 싶어요.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시를 써서 상을 탄다는 게 되게 얼떨떨하고 얼른 부모님께 가서 제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. 저는 누가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. 제가 되게 사춘기 마음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봐서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상 받아서 좋았어요. 다음에 또 글을 쓰는 계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. 거기에서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제가 소재로 쓰고 있는 글을 이제 제출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. 이제 앞으로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을 이용해서 제가 경험한 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그런 거를 소재로 써서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.